갑니다. 우리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다음 유물과 유적이 만들어진 시대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 반달 모양의 돌칼 나오고 또 고인돌 나오니까 청동기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농경이 시작되었으나 농경의 시작은 언제부터? 신석기부터죠. 그다음에 벼농사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틀렸죠? 이건 신석기에 대한 서술이고 청동기 시기에는 생산력에도 발전하게 되는데 농경의 시작이 신석기부터니까 쭉 계속 발전하면서 청동기 시기는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벼농사의 유적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주 흐남리 또 나주 다시면이라든가 화천 서뭐 그다음에 서천 화금리라든가 뭐 이런데 김해 수갈이라든가 또 김포 가와지리 또 부여 송국리 뭐 벽시가 나오고 이런 곳이니까 청동기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근거의 유적지니까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벼농사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작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발전하고 잉여 생산물이부터 발생하고 축적되다 보니까 사적 소유관계가 성립되고 계급이 발생 분화하더라 그걸 토대로 해서 국가도 발생하더라 이게 다 청동기 시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신석기로 보시고 니은은 잉여 생산물의 발생으로 인해서 집단 내부의 갈등이 생기고 계급이 분화되었다. 오케이 청동기. 디귿에 많은 쥐락들이 구릉에 위치하고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이 만들어졌다. 이게 구릉지대, 자, 구석기 시기는 주거지가 주로 강가가 많고 바닷가도 물론 있지만 강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석기 시기는 바닷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청동기 시기는 물론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더 이제는 구릉지대에 정착한다. 낮은 야산, 배산 임수의 자연 지형을 끼고 있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또 청동기 시기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또 키워드가 있죠. 방어시설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또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청동기 시기부터 보니까 너는 맞는 서술일 것이고 생산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성의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다. 이 모권 중심의 혹은 여권 중심의 이런 사회, 경제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뭐 21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디귿 정도 3번으로 가셔야 되겠고 이번에 다음 선언 이후에 남과 북에서 실천한 사실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키워드를 항상 사료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주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칠사남북 공동성명에서도 처음에 언급이 됩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서 통일의 3대 원칙이 72년도에 합의가 된 적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문에 해당됩니다. 김대중 정권이죠. 그럼 2000년이니까 아, 이거 이후에 실천한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이 답이 되겠죠.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이 91년 9월 17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91년 노태우 정권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런 다음에 12월 13일 날, 이제 유엔 동시가입은 9월이고요. 12월 13일 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죠. 여기서는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인정을 하고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죠. 또 경제교류 같은 것도 확대하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12월 말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그세개 순서를 많이 물어본다. 노태우 정권 때. 요게 틀렸지요. 1번이 되겠네. 개성공단을 조성하였다. 개성공단 하기로 무엇 못 하기로 합의. 그러면 김대중 6.15 직후입니다. 그런데 착공하면 웬만해서는 다 노무현 정권으로 넘겨라. 단, 동해선 경의선 연결하기로 합의. 그건 김대중이죠. 당연히 6.15 이후입니다. 그건 착공도 6.15입니다. 대신 김대중 정권이지만 연결 개통 시범은행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노무현 정권입니다. 2003년. 그거면 조심하시고. 그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하기로 합의 김대중 6.15 이후 착공 노무현 이런 식으로 다 때려주시면 돼요. 특히 조심하실 거는 서신교환 최초 이건 김대중 정권 6.15 이후 영상편지 교환 사업 요거 하면 노무현 정권. 대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해로로, 동해 해로로 시작했다. 이건 6.15 이전입니다. 98년부터예요. 대신, 육로 관광 사업 하면 또6.15 직후 김대중 정권이냐? 그건 아닙니다. 6.15 이후이긴 이후인데 노무현 정권 때 육로 관광 사업이 전개가 돼요. 시작이 됩니다. 그건 아주 조심하셔야죠, 또. 그래서 개성공단을 조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착공이니까 노무현 정권이죠. 합의는 김대중이지만 이거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6.15 이후죠. 또 경의선 복구 사업에 착수하였다. 경의선, 동해선 연결하기로 합의, 착공 모두 김대중 정권이니까 6.15 이후입니다. 2000년 9월이에요.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 관광, 육로가 포인트다, 그지? 육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냥 해로 관광 사업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 김대중 정권 중에서도 98년인데, 요 육로 관광 사업은 노무현 정권 2003년이라고 그랬죠. 하기 때문에 요거는 6.15 이후가 될수 있는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권이다. 1번을 답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1, 2, 3, 4번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방법도 꼭 하세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답은 1번이지만 순서대로 하면 1번, 3번, 그다음에 2번, 4번, 이런 순서가 되겠죠. 3번. 다음에 밑줄 친 그가 남긴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는 많이 받은 걸 거예요. 계율을 어겨서, 계율 나온다고 그러고 계율종? 예? 그러면 싸장법사? 뭐 이렇게 곤란하다. 어겨서 아들을 낳은 후에 속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 일컬었다. 소성거사는 나는 불성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처하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노래와 춤을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까지도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남모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으니 그의 교호가 참으로 크다. 원효죠. 대승불교 차원에서 불교 대중화 크게 공헌했고 원효입니다.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피지배층이 많이 믿게 되는 배경이 됐다. 그런 얘기했는데 원효니까 1번은 세습 5계를 지었다. 이거 누구예요? 원광법사죠. 원광법사. 이건 진평황때입니다. 상대죠. 그 다음에 해동 화엄종을 개창했다. 오, 이거는 의상대사가 되겠네. 그지? 화엄종 하면 의상. 3번에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그치? 체와 용으로 설명을 한 마음으로 다 설명을 하고 원효와 관련해서는 정토신앙 그중에 아미타신앙 왜냐하면 정토신앙 안에는 미륵신앙도 있고 아미타신앙이 있는데 아미타신앙을 특별히 더 강조했다. 내세신앙이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일심사상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화쟁사상 이거 다 원효 알아두셔야 되고 4번에 황룡사 9층 목탑이죠 이건? 자 황룡사 9층 탑에 건립을 주도해서 호국불교 전통을 세웠다. 이건 싸장법사가 되겠네. 어느 왕 때? 선덕여왕 때. 단 황룡사나 흑륜사는 진흥왕 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황룡사 안에 있는 9층으로 된 목탑은 호국불교 차원에서 싸장법사가 선덕여왕 때 이제 건의해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탑 자체는 싸장법사를 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원효니까. 원효의 저술 대승기신론소 신문화쟁론, 또 해신밀경소 이런 것들 다 금강산매경론 모두 원효의 저술이니까 그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의상은 또 어떤 걸 저술했던 걸로 유명합니까?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거 요거 모든 개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평등성을 강조한 점 의상대사. 4번은 다음 자료의 취지에 따라 추진됐던 교육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육은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이제 짐은 정부에 명해서 전국에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국민의 학식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그대들 국민은 충군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길을 지어다. 교육 입국 조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지덕체 삼육을 강조한 전인교육을 지향한 이거는 갑오 2차 개혁 때의 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 교육입국 조서 이거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소학교가 관제가 반포가 되고 또 설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가 반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다 교육입국 조서 갑오 2차 개혁 때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교육입국 조서가 지금 여기 4번이니까 아니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1895년도 2월이거든. 그럼 지덕체 삼육을 강조하죠. 지육과 덕육과 체육을 강조하는 체육. 우리가 삼육이라 그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삼육. 그러면 요 교육입국 조서 이후에는 정부가 만든 관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거는 관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이후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관악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설립된 학교가 나와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유경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악이긴 한데 그거는 1886년이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대성학교, 오산학교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이후의 시기이긴 맞는데 1907년이니까 하지만 그건 사립학교지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인데, 기억해 보니까 보통교육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보통학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학교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원래는 그 교육입국 조서에는 이제 소학교 관제가 반포됩니다. 갑오 2차 개혁 시기에. 그래놓고 갑오 3차 개혁인 을미개혁 단계에서 소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1895년 이후부터 소학교라고 쓰고 1906년도부터는 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일제시기에도 보통학교가 이제 명칭이 쓰이다가 제3차 조선교육령인 38년부터는 쪽발이가 심상소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라 해가지고 이제 바꾸게 만들고, 그 중간에 3차 시기 중에서 43년까지가 3차인데 41년도에 부분적으로 교명을 바꾸죠. 뭐라고 바꾸냐?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4차 조선교육령 때인 43년부터 45년 시기까지는 마지막에도 여전히 국민학교라고 쓰게 됐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국민학교라고 쓰다가 나중에 95년도에 김영삼 정권 때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친일 청산의 의미로. 그런데 어쨌든 이 초등교육이죠. 보통학교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일단 보통학교라는 말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학교라고 그래야 되고, 설령 이거 이후니까 보통학교라고 1906년부터 쓴다고 하더라도, 그 맞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 제도는,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요, 해방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1948년도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보면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곧 그것에 근거해서, 곧 재헌헌법에 근거해서 50년부터 의무교육 제도가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실시가 됩니다. 그럼 중학교 의무교육은 언제 표방하느냐? 김대중 정권 때에 부분적으로 이제 표방이 되고, 중학교 전체, 전국의 중학교 모든 의무교육은 노무현 정권 때에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건 적절하지 않죠? 해방 이후 50년부터 의무교육, 초등, 곧 보통학교의 의무교육 제도는 이건 50년부터 실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물론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무상 의무교육을 얘기합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국에 실시가 되는 거고. 자, 니은의, 유경공원을 설립해서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물론 이건 관학은 관학인데, 개항 이후에 근대 최초의 공립학교이긴 한데 1886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전에 먼저 설립됐으니까 이것에 따른 추진된 정책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새로운 교육제도에 적합한 각종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그지? 한글 교과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를 세웠다. 길었습니다. 단 한성중학교는 1900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관악이죠. 그래서 디귿리을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5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 가족제도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벌써 출전만 봐도 알겠습니다. 출전만 봐도 동국이상국집, 이규보가 쓴 겁니다. 고려시대죠. 지금은 남자가 장가 들면 여자 집에 거주해서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처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 간다 혹은 장가 든다라는 말. 장가 간다. 장, 가. 이게 장인장자거든. 장가, 장인집에 들어가 산다. 이게 사실은 고려 시기부터요. 고구려도 있었지, 그지? 고구려 처가살이하는 대릴사위제. 그 다음에 고려를 거쳐서 조선 시기도 16세기까지는 장인집에 들어가서 사는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귀 여가혼 형태로.
그럼 이건 일단 고려식이죠. 이규보의 책이 저술이니까. 친형제도가 확대되었다. 친형제도의 뜻이 뭐냐면 남성의 친가에서 여성을 맞아들인다는 뜻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시집간다라는 뜻이죠.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이거는 조선 17세기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친형제도의 기록이 언제 처음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 통일신라기에 신문왕 때의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죠. 이건 중국의 전통입니다. 친형제도의 전통은. 그런데 원래 우리의 고유한 전통은 뭐다? 아, 기본적으로 이제 처가에서 많이 생활하는 이런 전통이 좀 강했다. 자, 그럼 요거 17세기부터 때리세요. 조선 시기에. 가부장적 종법 질서가 뿌리를 내, 요것도 똑같이 기업과 같이 17세기부터. 물론, 집에서 아버지가 짱이라고 하는 가부장적 지배 질서는 이거는 뭐, 철기 시기부터도 가능하긴 하지만, 종법적 질서라고 할 때는 조선 시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받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윤회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입양하는 전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왜 사위가 아들 노릇하니까.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요거는 호적이라는 말이지, 족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맞아요. 고려 시기에. 거기 들어가서 살아서 아들 노릇하니까. 디귿, 리을 4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 고려부터 조선 16세기는 가정 내에서 남녀 균분 상속, 또 대등 관계, 이런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 분야에서 남녀 차등 관계가 되는 것은 17세기부터 차등 관계가 됩니다. 많이 그렇게 되죠. 자, 고려 시기는 여성의 재혼이 비교적 용이했고, 출생하더라도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 나이를 중요하게 여겨서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점, 또 제사도 윤회봉사하고, 균분 상속하고, 여성의 재혼도 아주 용이하고, 사회적 허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입양하지 않고 고려시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6번은 다음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농민들의 공통된 목표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무명의 잡선일체 폐지하라. 공사체는 물러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하라. 응? 토지는 평균 분작하라. 1894년 농민전쟁 당시에 폐정개혁안의 내용이죠. 그럼 몇 기입니까? 3기에 해당되죠. 자, 3기는 5월 8일부터 1898년, 94년 5월 8일 날 그때에 제1차 전주화약이 이루어집니다. 제1차 전주화약은 농민 대표는 농민군 대표 전봉준이고 정부 대표로서는 양호 초토사 홍계훈입니다. 이게 제1차 전주화약이고 그래놓고 6월 7일 날 집강소가 공인이 됩니다. 농민 중심의 자치적 행정기구죠. 통치기구면서 집강소가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고 개혁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기는 시기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거고 그래놓고 6월 11일 날이 되면 정부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했죠. 그런데 아주 아이디어하게 딱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농민하고 합의해가지고 근데 집강소는 전라도 53개 곳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전국이 아니고요. 다 공부하셨죠. 그런데 6월 20일에서 21일 날 바로 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오 외란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쪽발이가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는 그래서 갑오 친일내각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6월 23일 날 바로 수원 근처 서해안에 아산만 수원 밑에 그 아산만 풍도라는 섬에 정박하고 있던 청군함에 선제 공격 때리는데 이걸 청일전쟁 시작인 것이고 청개박살 그래놓고 7월달이 되면 충청남도 천안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이 되면은 평양전투에서 개박살 계속 청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7월 6일이 되면 제2차 전주화약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민군 대표 전봉준하고 정부 대표로서는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 사이에 제2차 관민상화라고 하는 관과 민 사이에 서로 화합한다고 하는 약속을 체결해. 이게 제2차 전주화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6월 2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교정청을 없애버리죠. 군국기무처는 일본이 강요해서 만들어진 타율적 개혁기구인데 여기서 갑오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고 갑오 1차 개혁의 주도는 군국기무처입니다. 군국기무처는 1차 개혁 때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7월 6일 날 제2차 전주화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8월 25일이 되면 농민들, 특히 남원의 거점을 잡고 있었던 김계남 부대 중심으로 다시 제2차 봉기하려고 시작을 해. 이게 이제 4기 시작입니다. 8월 25일부터.
그래놓고 쭉 9월 8일이 되면 정부는 고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던 일본놈들한테 군권을 다 뺏기고 이제 농민들을 토벌하기로 이렇게 합의합니다. 일본군하고 정부군하고. 그래놓고 통보가 되죠. 그래서 남북접이 이제 다 연합해가지고 밀고 올라가면서 10월 8일, 10월 9일이 되면 논산에 집결을 합니다. 남북접 모두. 그래놓고 밀고 올라가는데 11월 8일부터 격전이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지는데 11월 12일 날 거기서 크게 패하죠. 이제 나머지는 국지전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사기의 흐름은 그렇게 되는데 폐정개혁안 12개조 중에서 11개는 반봉건 근대지향적 성격이고 제10조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엄히 징벌한다 라고 하는 반침략 민족적 성격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는 토지분배가 나와 있고 또 빚을 탕감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당면한 토지 농민 문제를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자와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토지는 몰수하여 농민의 노력과 가족수에 비례해서 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타 조선인 지주에 대한 소장료는 삼칠제로 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에서 여기서도 토지 분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해방 직후에 결성된 45년 12월에 결성된 전농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좌익계 농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평이라고 하는 전국노동조합평의회라고 하는 이 전평이라고 하는 단체 조직하고 전농이라고 하는 농민 중심의 단체하고 총 500여만 명 정도의 엄청난 좌익계 대중단체가 결성이 됐거든요. 여기서도 뭐예요? 토지 분배를 요구하고 있죠. 자, 근데 미군정기였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그래서 미군정기에는 이제 신한공사가 적산 농지를 관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기업체든지 토지든지 다 미군정사나 재산관리처에 다 두고 걔네가 거대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군정 시기에 일본 놈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농지 요거를 관리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신한공사라고 하는 처음엔 신조선회사였는데 신한공사라고 46년도에 초에 바뀌고 이게 거대 지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작쟁이도 많이 일어나니까 소작료를 3분의 1로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또 만들어지다가 결국은 48년 3월 22일 날 중앙토지행정처라고 하는 곳이 설립이 되면서 미군정산하에 그래서 거기서 이 토지를 분배에 들어갑니다. 적산농지 분배에 들어가죠. 자,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겠네. 1번 토지제도 개혁. 이게 가장 타당한 공통점이 되겠죠. 부채탕감은 이제 농민전쟁에서 주장되고 있고 농민조합 설립은 이거는 농민전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까 조세제도 개혁 이것도 농민전쟁에서 나오는데 공통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토지제도 개혁 이거다라고 봐야죠. 그럼 미군정 시기에 농지, 적산농지를 분배했을 때는 몇 정보를 상한선이냐? 유상분배입니다.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수원, 그다음에 산림, 간척지는 제외했고 농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정보 상한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단, 유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연 생산량의 300%의 가치로 농지를 딱 설정을 하고 가격을 그래놓고 상환 방식으로 이제 현물 상환이죠. 그래가지고 수확량의 20%를 15년 동안 받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300%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 이게 한 80% 정도 분배가 됩니다. 나머지 분배 못했던 것은 바로 이제 분단정부가 수립이 되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분단정부가 출범할 때 그러면서 48년 이 제헌국회에서 이제는 농지기업법을 49년도에 만들고 수정안을 거쳐서 50년 3월부터 실시해가지고 53년에 종료하는데 그때는 3정보를 상한선으로 물론 유상매입 유상분배인데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한다. 그런데 매년 30%의 수확량을 분배받은 농민들은 5년 동안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세의 150% 가격으로 쳐서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3정보 상한선. 그때도 이제 과수원, 산림, 간척지는 제외시켰던 것이고. 자, 그게 토지 분배에 대해서는 마지막이에요. 현대사회. 그래서 1번으로 보십시오. 7번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두 책의 주요 역사책의 신라사 시기 구분을 비교한 것이다.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비교하는 건 많이 나오죠. 특히 삼국유사는 왕호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눴지요. 거기서 가는 상고가 될 거고 나는 중고가 될 것인데, 가는 상고는 박혁거세부터 지증왕까지, 이건 고유식 왕호를 썼을 때입니다. 그냥 거서간, 사사홍, 이사금, 마립간. 마립간 단계에서 왕이 됐다가 중국식으로 왕으로 바꾼 사람인데 지증왕이기 때문에 지증왕도 여기 들어갑니다. 나는 지증왕 다음에 이제 버풍왕이죠. 뭐 지증왕이 아들이기도 하고 버풍왕은. 그래서 이제 버풍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는 이때는 불교식 왕으로 썼었을 때, 그래서 중고식이라고 이련은 구분했어요. 특히 이제 이련 같은 경우는 승려기 때문에 불교식 왕명을 썼던 시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놓고 태종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는 곧 신라 중대와 하대는 모두 중하고라고 해서 중국식 시호를 썼었을 때,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왕통을 가지고 왕의 혈통이 누구 혈통이냐를 가지고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죠. 그래서 상대는 진덕여왕 때까지 상대라고 보고, 여기는 성골 왕이 계승했을 때를 통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 모두 다 왕족인 경우에서 배출되면 그건 성골로 본다.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다는 중대죠. 그 다음에 라는 하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대는 무열 왕계통의 진골, 한쪽만 왕족인 경우, 신라 왕족인 경우. 왜냐하면 태종 무열왕은 곧 김춘추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김유신의 누이 동생 문희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왕족이죠. 하기 때문에 한쪽은 정통 신라 왕족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문무왕부터는 사실은 진골이 되는데 태종 무열왕부터 통상 칩니다. 그 핏줄로. 그래서 중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는 회공황하고 선덕왕 사이, 특히 이제 선덕여왕이 아니라 선덕왕부터는 김양상이죠. 내물계 10대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왕통이 바뀌었죠. 혈통이. 그래서 일단 내물계 진골입니다. 단 라시기에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을 3명 한 적도 있다. 하대에 예컨대 신덕왕, 경명왕, 경례왕 53, 4, 5대는 박씨성입니다. 나머지는 김씨인데 다. 그런데 나와 다곧 삼국유사에 의한 시기 구분 중에 중고와 하고 사이와 삼국사기의 시기 구분인 상대와 중대 사이를 보면 진덕여왕과 무열왕 사이는 공통적인 시기 구분의 결절점으로 삼았다고 하는 또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나 다라 이렇게 네개 박스가 주어지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고도 했었죠. 그렇다면 1번에 가시기에는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등의 왕호가 사용되었다. 기리티 고유식 왕호니까. 2번에 나시기에는 중고식이죠. 불교식 왕호를 썼던 시기다. 기리티.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시기에는 중대죠. 성골이란 최상의 신분이 출현하였다. 성골 개념은 통상 상대 중에서도 중고시기로 봅니다. 삼국유사에 의한 버풍왕부터 진덕여왕 사이를 뭐 성골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니냐. 물론 일본 애들의 학설이긴 한데 그것이 많이 굳어졌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괄적으로 상대라고 보시면 돼. 그냥 적절하지 않죠? 4번은 라시기에 하대죠. 진골 귀족 사이에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렇지. 신라 하대는 155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그렇게 혼란하고 왕위 쟁탈전이 심한 시기가 된다. 아침 먹고 돼지고, 점심 먹고 돼지고, 저녁 먹고 돼지고.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피살되는 왕도 많고. 그래서 하대의 특징이죠. 말기는 망조가 들어가니까. 오케이. 3번. 요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상대로 넣어주시거나, 혹은 상대 중에서 삼국유사에 의한 시기 구분인 시기에 나시기, 중고시기에 특히 성골 개념이 등장한다. 학설상으로 이렇게 두셔야지. 그래서 3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8번. 다음 민족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개된 움직임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마음껏 통곡하고 복상하자. 그럼 슬프니까 통곡하자는 것이고, 복상하자, 상복을 입자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건 일제식이구나. 그러면서 누가 죽었네? 그럼 고종이 죽거나 순종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봤던 거죠. 사료가. 이거는 특히 60만세 운동 때 얘기가 되겠네요.
26년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6월 10날 만세 시위운동, 이건 서울에서 전개가 됩니다. 특히 20년대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대한독립운동자야 단결하라,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그러니까 일본 물건을 쓰지 말고 우리 물건을 입자 먹자 쓰자, 이런 캠페인은 20년대의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될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또 시기 파악하는 재료로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니까, 그럼 8번은 60 만세운동이잖아요. 만세운동이니까 이게 26년이라고 6자 들어가니까 얼마나 편해. 그렇게 외워둬야지, 그치? 아, 1926년. 그럼 60 만세운동 이후에 나타난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직접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예요. 만주 지역에서 북로군정서 활동이 활발했다.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내용은 맞지만 시기가 맞지 않죠. 그럼 모든 문제는 시기 아니면 내용이다. 혹은 둘 다 물어보든가. 그럼 이건 19년에서 20년 사이의 상황이니까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거. 이건 19년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적 성격으로 변화했다. 물론 이것도 맞긴 한데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충칭 시기인 40년부터 45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42년도에 김원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좌우연합부대의 성격, 연합정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은 40년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죠. 의열단을 기반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됐다. 물론 맞아. 의열단을 계기로 조선의열단이 19년에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국내에서 20년대에 의열투쟁을 전개하다가 대부분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중국 관내에서 김원봉 중심으로 조선의열단 계열의 인사들과 더불어서 32년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거대한 결성체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 한 7개 단체와 더불어 그걸 토대로서 탄생한 것이 35년 민족혁명당인데, 여기에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모두 들어간 최대 규모의 정당인데 김구 선생은 들어가지 않고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국민당이라고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 한국독립당이었는데 30년에. 35년도에 김원봉 중심의 민족혁명당이 가장 컸는데 거기서 노선 갈등이 벌어지는 바람에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김구 선생은 이미 만들었던 민족혁명당, 한국국민당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로 가는 민족주의 진영의 총연합 전선체를 형성한단 말이죠. 37년도에. 그러니까 반토막 났던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당 쇄신 차원에서 재창당에 나서는데 그게 바로 37년도에 조선민족혁명당이라, 그 조선민족혁명당 내에서 또 만든 부대가 중국 내 최초의 한인 부대인 관내에서 조선의용대라. 이게 38년도 김원봉. 다 기억 새록새록 떠올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이게 37년의 일입니다. 중국 관내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민족주의운동가와 조선공산당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아하, 요거지. 그치? 60만세운동 이후에 정우에서 사회주의계하고 플러스 비타민족주의,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 연대가 모색되는데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가 모색이 돼가지고 사회주의계에서는 뭘 발표하냐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합니다. 정우회 선언. 1926년도에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이 만든 단체가 조선민흥회예요.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된다고 1926년도에. 그래서 정우회 선언에서는 뭘 강조하느냐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간파하는 동시에, 곧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쟤들은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계급이기 때문에 변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걸 알고는 있지만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승인하여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연대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이제 정우의 선언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진 것이 뭐냐? 신간회 근회죠. 신간회 근회가 결성이 돼. 신간회 근우회. 신간회 자매단체죠. 1927년부터 1931년까지 같이 활동하게 된다.
신간의 근회가 결성되는데 그 신간의 근회는 강령이 세 개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일제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 세 가지가 강령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게 답이겠지. 민족주의 세력, 비타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연대가 본격화된다는 점. 그래서 신간회 안에는 여기는 민족주의 세력이 더 많긴 하지만 뭐 불교 계열도 있고 기독교 계열도 있고 천도교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계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민족주의 계급이 훨씬 계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공산주의 계열도 있습니다. 응?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강령 잘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4번 단 신간의 근우회가 영향을 미친 것은 특히 신간회가 영향을 미친 것은 일제시기 최대 규모의 정치사회단체죠. 4만여 명의 회원이 있고 140여 개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했는데 공개단체입니다. 한말의 신민회는 비밀조직인데 공개단체이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든가 원산총파업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자, 9번은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대외 인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날과 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부모인 우리나라의 부모요. 오랑캐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에 이른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려운데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개세의 망발은 윤집 병자호란 때 척화파, 화의를 배척하는 윤집, 오달제 이런 인것들 서인이죠. 서인 정권, 인조 시기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터졌으니까 이때 병자호란 때 척화파입니다. 화의에서는 안 된다. 반면에 주화파는 누굽니까? 이거는 최명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주화파가 되는 거고 존화주의적인 4대 인식, 4대 의식, 이게 대외 인식이겠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효종 시기에 북벌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지, 효종 시기에도 여전히 서인 정권인데 북벌은 소중화의식을 토대로 이제는 명나라도 1644년도에 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중화라고 하는 전통 이 공자와 맹자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화적 자긍심은 높았어요. 갯불 국력은 약한데 그게 효종 때. 그래서 아,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이 치욕을 짓고 청을 정벌해 가지고 명을 우리가 세워주자라고 하는 이게 북벌이야. 개념 없는 거지. 청을 정벌해서 망한 명나라의 황실을 다시 세워주자라고 하는 게 너나 잘하세요. 어디를 명을 일으키길 우리도 주저앉아 있으면서. 이 효종 때 북벌. 단 북벌은 아주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존화주의 4대 외교의 극치라고 봐야 돼. 아니 그 새끼들이 뒤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망하든 말든. 이거는 존화주의 4대 외교. 단 조선 중화의식, 소중화의식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문화적 자긍심은 높았다.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 이런 의식은 있어서 명도 망했는데 우리는 아직 남한은 있잖니? 뭐 이렇게. 자, 북벌의 배경이 됐다는 건 맞고요. 이번에 명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고, 이건 아니지. 청에 대한 적개심이죠. 청에 대한 적, 명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고. 3번에 국제관계를 가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지?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의학통을 이어받은 붕당에서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지? 서인 정권이었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겠다. 10번. 항상 많이 나오는 삼국시기에 다음 충주 지역에서 발견된 비석과 비문의 일부이다. 이 비석이 건립된 시기 타당한 거. 충주 지역이니까 뭐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중원 고구려비죠. 중원 고구려비는 5세기 장수왕부터 6세기 초 문자명왕 사이 최전성기의 판도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학설상 5세기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야가 신라에 복속되었다. 어? 대가야가 망한 것은 최종적으로 가야가 연맹이 망한 건데 금관가야는 532년 법흥왕 때 6세기 초죠. 그 다음에 30년 뒤 정확하게 562년에 진흥왕 때 대가야가 망하니까 이건 6세기 후반이 되는 거고요.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았다. 어? 이건 7세기 영유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쌓기 시작한 것은 연개소문 주도로 그런 다음에 보장왕 때까지 이렇게 축조가 됩니다. 완전 7세기죠.
그 다음에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어? 웅진천도가 475년 5세기 후반입니다. 왜냐하면 장성이 내려와가지고 한성을 완전 함락시키고 개로왕 전사했죠. 그래서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바로 이제 신라의 자비마리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웅진천도가 이루어지는데 공주로 이게 바로 장수왕 연간이니까 고구려의 장수왕 때니까 요건 답이겠다. 그치? 5세기 후반 정확하게 475년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비천도는 언제? 성황 때죠. 6세기 538년도에. 이건 475년 5세기. 오케이. 신라는 단양적 성비를 세웠다. 어우, 진흥왕 때잖아요. 6세기 중반 단양적 성비 진흥왕. 이거 6세기니까니. 자, 기르타면은 3번을 답으로 하되 1, 2, 3, 4번도 시기를 나열하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3번이 가장 먼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4, 1, 2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답은 3번. 11번. 가와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가는 1948년 5월 10날 총선거, 50 총선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 제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제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선거가 되는데, 48년 이50 총선거는 선거권자하고 피선거권자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거권자는 연령이 몇 명, 물론 남녀, 보통 선거니까 다. 누구나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선거권을 주어지는 것, 또 피선거권도 주어지는데, 선거권자는 몇 살이냐면 만 21세 이상입니다. 피선거권자는 곧 당선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만 25세 이상입니다. 그것도 명심하셔야 돼. 단, 이50 총선거 직전에 4월 3일날부터 제주 4.3항쟁이 전개됐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건국이 아닙니다. 건국은 이미 언제였어요? 19년 임시정부가 이미 건국이 됐고 이건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부 수립.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에 예컨대 교과서 뭐 국정교과서로 만든다고 건국절을 만들고 이런 계질아를 떠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그러면 북한이 먼저입니까? 남한이 먼저입니까? 그 정통성도 뺏기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때 대한민국은 건국이 된 것이고 또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단정부로서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9월 9일날 출범을 하죠. 걔네도 이제 북한 정권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는 것이고, 걔네도 정부 차원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 책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분단 정부 수립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던 겁니다. 저는 잡것들이. 자, 그러면 1번에 가는 가선거는 남한의 모든 선거구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틀렸죠? 모든을 빼야 됩니다. 제주도는 제외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총 의석수가 남북한 통틀어서 300석인데 그중에 북한 의석수 100석이고 이건 제외. 북한 안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남한 의석수 중에서 200석 중에서 198석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면 아주 또 중요한 게 제헌국회에서 실시됐던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당연히 헌법을 제정했던 것이고 세 가지를 제가 적어드리면 헌법 제정이죠. 그런 다음에는 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놓고 49년도에 농지기업법을 만들고 실시는 50년부터지만 그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제헌국회는 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중간평가를 할수 있게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평가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 국회는 2년이 임기입니다. 1번이 적절하지 않고 2번은 가선거에서 50 총선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렇죠. 이때는 임기가 몇 년? 임기는 2년이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이런 것들도 만든 게 이때고 요 국회에서고 3번에 나정부는 곧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점을 명백히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4번에 가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 간선이죠? 간선이
관선으로 아니 국회의원 뽑는 건 이건 직선이지만 이 국회에서 나정부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지? 간선으로. 물론 부통령도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승만이, 부통령은 이시영 선생, 국회 간선제로 뽑혔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그랬는데, 천왕지신총. 이 천왕지신총은 북두칠성도 보이고, 또 지구 회전축을 나타내는 지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설은 전 세계 학설이 바뀌어야 된다. 고구려 벽화에도 거기에 지축상, 지축일신양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뱀 모양이나 용 모양으로 몸통이 있고 회전한다고 하는 이렇게 둥그렇게 회전 모양으로 해놓고 양두 머리가 같은 이렇게 이제 뱀처럼 그렇게 해놔서 남극과 북극을 형상화해놓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설을 이미 고구려 사람들은 알고 거기에다가 명시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도 지축상 모양이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천왕지신총에 이렇게 돼 있고요. 더흥리고분 여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을 공부할 때는 저희 책에 있는 대로 일단 만주에 있는 것이냐 한반도에 있는 것이냐 이거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까봐 제가 답은 쉽게 고를 수 있게끔 구성은 해놨는데 요거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더흥리 고분 요거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소를 끌고 가는 견우와 또 견우를 바라보는 직녀. 쌤 이거 오버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렇게 그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견우 직녀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소도 있고 견우가 아, 소 끌고 가는 모습. 은하수를 경계로 직녀가 이제 자기가 갔다 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거기 다 그려져 있다고 더흥리고분에 맞고 대한리고분 1호분에는 배틀을 앞에 놓고 배를 짜는 단발머리 아가씨 굉장히 아주 예쁜 앵두 같은 입술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 아 이 무슨 쇼커트 이거 단발머리 미장원도 없는데 야 정말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고구려 여인의 모습 중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역대 사료 중에 고구려 여인의 모습이 벽화에도 보이고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예뻐요. 어? 단발머리 아가씨 이것도 거기에 있다. 집안에 만주 집안의 각저총. 각저총은 이거는 뿔 들이받듯이 이렇게 머리 세워가지고 서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씨름도는 다른 벽화에도 보이는데 고분에도. 그런데 긴 장죽에 담배를 피며 청자 찻잔에 여인들과 차를 마시는 귀족. 이게 이제 시기 파악하는 재료가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청자도 신라말 고려초. 순수 청자는 이제 어떤 고려초기 일단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겠죠. 고구려에서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4번을 답으로 하시되 1, 2, 3번 아직 한 번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분의 특징도 알아둬야 되지만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려져 있는 벽화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아마 전국의 유생은 10중 90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기 때문에 저희 책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요한 벽화들은 해놨으니까 그림으로 만주하고 한반도를 다 구분해가지고 또 고분 벽화의 모습이 초기에는 만주든지 한반도든지 간에 생활 풍속도였는데 후기로 갈수록 이제는 상징도가 많다. 추상도가. 상징도 추상도가 많습니다. 도교라든가 불교적인 요소 이런 걸 이제 그림들이 많아진다는 거. 4번으로 가세요. 13번 연표의 가시기에 해당 시행한 정책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가시기는 세종실록 편찬부터 경국대전 완성까지로 주어지고 있죠. 그러면 세종실록 편찬은 당연히 세종이 죽은 다음이니까 문종 때 시작했지만 이거 완성된 것은 단종 때입니다. 단종. 그 다음에 경국대전 완성 이건 성종 때죠. 그렇다면 단종부터 성종까지 사이를 상정하고 문제를 풀면 1번에 승과를 부활시키고 불교 회복 정책을 폈다. 어? 승과 승려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옹호한 정책을 쓴 것은 이거는 명종 때 엄마였던 문정왕후 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16세기.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사병을 격파해서 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거는 태종 때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세종실록 편찬 한참 이전의 일이죠. 태종 때니까. 사군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확장하였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세종실록이라고 해가지고 아 세종 때 이래가 맞아 세종 때 사군육진을 개척했지.
물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지만 세종실록 편찬은 세종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니까. 3번은 세종. 언관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집현전을 없앴다. 오, 세조죠.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폐지하고. 왜? 왕위를 찬탈하고 조카를 죽였기 때문에, 단종을 입에 보내고 죽인 다음에 왕위를 찬탈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현전도 학술기구지만은 경연에 직언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연도 할수 없겠지. 왜냐하면 전하께서는 조카를 죽이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경연을 폐지하고 집현전도 없습니다. 세조죠. 오케이. 그럼 세조는 요 사이에 들어가지요. 단종 이후에 세조 이렇게 가니까. 4번, 14번. 다음 자료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일제 정책을 했는데, 우리 반도 청년들도 어깨에 총을 메고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따오로 얘기하고 있지? 그 뭐야? 아, 징병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또 끌려 나가게 되는 거니까 징병 40년대입니다. 인력 수탈의 내용이죠. 시기가 40년대고 인력 수탈이라는 내용까지 알아야 됩니다. 조선인을 무장시키는 일은 일본의 전력 증강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위한 선전과 계몽 활동은, 그래서 시국 계몽 운동이 막 나오고 친일파들 중심으로 일본에 부역하고 또 다른 정치 일면이라고 하겠다. 민도를 참작하여 그 성사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의 정도가 뭐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겨를도 없이 이것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시국의 요구는 참으로 급박하다. 결국 다 반도 청년들을, 조선인을 다 군대에 몰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 무장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징병제입니다. 몇 년대요? 44년부터 45년도가 바로 징병, 정신대 이런 것들이 강제되던 때니까. 그러면서 인력수탈이거든. 40년대 플러스 인력수탈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럼 1번에 만주에 조선인 집단 촌락을 조성하였다. 30년대 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31년도 만주사변 터졌죠. 일본 놈들이 만주 쳐들어갔고, 거기에 32년도에 만주 괴뢰국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거기 만주 지역의 정세가 한중연합이 모색이 많이 되니까 여기에 통제하기 위해서 만주에 조선인 집단 촌락을 만드는 게 30년대 초예요. 징병제, 요게 답이겠지. 헌병경찰, 이건 10년대죠. 이제 헷갈린 사람 중에서 공출, 배급제, 식량 공출이라든가 금속 공출제, 식량 배급제, 이건 물론 다 40년대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답이냐? 아니, 시기는 맞지만 여기서의 내용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인력 수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가장 타당합니다. 시기와 내용 모두 맞는 것은. 그러므로 2번이죠. 15번, 다음은 양인과 천인의 결혼 사례를 통해서 기역에서 리을의 신분을 추정해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종 27년 1532년 3월 김판서택 노 막돌은 양녀 순금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7월에는 비유월이가 양인 선동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응? 그러면 노비하고 양천 교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천 교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신부는 어디에 귀속되느냐? 이거 배웠죠.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일천직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종 27년이기 때문에 16세기니까 경국대전에 적용을 받겠지요. 그럼 경국대전에 의하면 일천직천입니다. 일천직천.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뀐 것이 속대전이죠. 이건 18세기란 말이야. 아, 속대전 영조 때니까. 이거는 18세기지 않습니까? 요 경대전 15세기고요. 이때는 노비종모법입니다. 노비종모법. 참고로 양천교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천교혼 시에 신분 귀속은 어떻게 되느냐? 신분 귀속은 경국대전상에서는 일천즉천, 속대전에 의하면 노비종모법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한 거. 그럼 요거는 노비가 증가하는 방법이에요. 일천즉천은, 아, 노비가 증가하는 방법이고, 노비종모법, 조선후기에는 신분제가 해체된 상황 속이기 때문에 양인증대 정책이에요. 재정 강화 차원에서. 그래야 재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요것도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렸는데, 그럼 중종 때에 김판서택 노, 뭐노 남성 종을 노라고 하니까 막돌이하고 양녀 순금과 결혼했다잖아. 근데 양녀 중에서는 무늬만 양민이지 괴뢰국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겠죠. 그러면 천하고 그지? 노하고 양녀하고 결혼하면 이건 일천직천이니까 그 딸은 천이죠. 비유월이가 양인선동과 결혼했대. 이것도 천이겠죠.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서 기역리유는 다 천천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하니까. 근데 정조 9년 5월 박진사택 노 돌쇠는 양녀 김소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럼 이거 봐봐요. 노하고 양녀. 어머니신 분이 양인입니다. 그럼 이건 속대전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영조 때 속대전에서는 노비 종모법이니까 노비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른다는 거죠. 따를 종자, 애미모자. 그렇다면 어머니가 양인이기 때문에 아들이든 아들을 낳았을 때 얘는 당연히 양인이 되는 거고, 디귿은요. 이듬해 4월 비는 박진사택 비가 여자종이죠. 꽃분이는 양인 김석수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다. 그럼 얘는 어머니 꽃분이가 요 리을의 어머니 꽃분이는 천하기 때문에 어머니 신분을 따르니까 천이 되죠. 그러므로 천천양천 이렇게 되겠네. 그죠? 기역리을 디귿을 순서대로. 그러므로 1번 이렇게 가셔야지. 16번은 다음과 같이 국회가 구성됐던 시기 민주화 운동을 포기해서 모두 골라라. 키워드는 뭐냐면 유신 정후회입니다. 유신 체제는 72년도에 유신헌법 만들고 거기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걸 딱 인정하면 걔네가 3년 임기로 나머지는 6년씩인데 3년 임기로 되지 않습니까? 임명직 국회의원 개념이다. 거수기지 거수기. 그래서 유신 정우회라고 그 임명직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만든 이 유신 정우회입니다. 그럼 72년부터 79년까지 상황을 상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유신 체제에서 긴급조치 반대 투쟁 맞지요? 유신헌법 반대 맞지요? 발췌견 반대. 이거 52년의 상황이니까 아니고 4.13 호언조치 반대. 이거 87년의 상황이죠. 그러므로 기역 미은 1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17번 별표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다음 주장을 한 학자와 저술이 바르게 연결된 거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에 구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각자 자기 나라의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한 가지이다. 대저 곧 무릇 천지가 바뀜에 따라 인물이 많아지고 인물이 많아짐에 따라 물과 아가 나타나고 물아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을 강조하고 있죠.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에 구별이 있겠는가? 산이 높다고 뭐 하지 마라. 골이 깊다고 하지 마라. 왜? 산에 하늘에서 봤을 땐 골이 산이 되는 거죠. 거꾸로 상대론적 인식,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이야. 중국을 절대화하지 않는 홍대용이죠.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이건 답은 평범하게 3번 북학파지요. 그래서 여기는 다 북학파입니다. 1, 2, 3, 4번 박지원 열알기 쓴거 맞고. 박제가 북학을 쓴거 맞고 소비를 권장하고 유두공이 바래고 남북국식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책. 단 발해를 우리 역사 민족사로 최초로 인식한 책은 이승휘의 제왕운기 13세기 충렬왕 때. 자,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홍대용입니다. 단 박지원도 토지에 대해서 계엄론이 나옵니다. 한전론이 있죠. 이때는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거고 중농학파라고 분류되는 이익의 한전론은 하한선을 설정했는데 그때는 영업전이라는 표현이 하한선으로 설정이 돼서 주장되고 있다. 홍대용도 토지제도 개혁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균전론을 강조합니다. 홍대용은 균전론. 어쨌든 3번. 자, 18번. 다음 법의 시행 실시 과정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지개혁법이죠. 49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수정안을 거쳐서 50년 3월부터 시행해서 57년에 종료가 된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때 실시했던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거니까요.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한다 그랬고 유상 매입 유상 분배 그러면서 과수원 산림 간척지는 제외돼서 그럼 제외시킨 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지주계급이 로비해 가지고 일정 정도 지주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놓고 북한은 토지개혁도 먼저 있었죠. 북한에서는 46년 3월달에 북조선 림시 린민위원회에서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 5정보를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토지개혁을 단행했고
남한에서는 미 군정 산하에서 이제 48년 3월 달에 3월 22일 날 중앙토지행정처에서 바로 적산 농지를 분배했고, 순서상으로는 북한, 그 다음에 적산 농지, 미 군정 산하, 그리고 나서 농지개혁입니다. 남한에. 요거 뭐 건드리면 또 어려울 거야. 1번, 미 군정이 이 법을 시행했다. 아니죠. 이승만 정권입니다. 지주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농지개혁을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했다는 말도 맞아. 그러나 대세가 농지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가운데서는 지주가 로비해가지고 산림, 간척지, 과수원 이런 것들을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그래. 순수 농지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은 다 포함했기 때문에 토지개혁이라고 하죠. 이것도 그래서 지주 입장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결과였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 지주는 반대한다고 배웠는데 이런 뉘앙스 때문에 이걸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농민과 지주 양측은 이 법을 지지했다. 농민은 지지하지만 지주는 반대했었죠. 기업농으로 전환하는 지주계층이 증가했다. 아니 이때는 대기업 어떤 기업농으로 전환할 수 없는 산업자본가로 전환하기 좀 힘든 구조였어요. 이때는 50년대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터졌잖아. 이 중간에 몰락하는 지주도 많고 죽는 지주도 많고 건전한 지주도 또 토지를 뺏길 수밖에 없었고 기업농이라든가 이러려면은 현대그룹에서 예컨대 비행기로 농약 뿌리는 정도의 서산 간척지 개척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기업농이 되는 것이죠. 2번 정도가 답이 되겠죠. 자, 19번. 다음은 경북 영주의 어느 사찰을 답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다. 사찰과 건물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고 사람을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심포 양식이면서 그지? 이건 부석사입니다. 영주 부석사죠. 자 그러면 이 고려 시기에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하면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두 번째가 바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세 번째는 바로 충렬왕 때 창건된 예산수덕사 대웅전 이게 될 텐데 공통점은 다 이 배울림 양식이면서 주심포입니다. 공포가 그 배울림 기둥 위에만 있기 때문에 기둥 위에만 있는 것을 주심포라고 그러죠. 기둥 중심심자 주심포. 그런데 이제 지붕 양식만 다른 겁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요거하고 예산수덕사 대웅전은 바로 맞배 지붕인데 비해서 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 그러면서 이제 그걸 특징을 봤다면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하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공민왕 때 중수된 것 이렇게 다 외워. 그런데 아주 희박하게도 요건 알아둬야 됩니다. 희소성 있게 충렬왕 때 창건된 저 건축물이 바로 예산수덕사 대웅전이기 때문에 창건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하면 예산수덕사 대웅전이 돼야 돼. 그건 창건 연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충렬왕 때 창건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 그럼 1번 이 건물은 곧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배울림 기둥에 맞배지붕 맞배지붕이 아니라 팔짝지붕이죠.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국민왕 때 중수되었다. 이 말을 다 살리면은 맞배지붕까지 지우지 마시고 1번 전체의 서술에 맞는 문화재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 2번 이 건물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사찰 곧 부석사에 있으니까 물론 부석사는 676년 문무왕 때고요. 안에 있는데 배울림 기둥의 팔짝지붕으로 그치 팔짝지붕 우왕 때 중수되었다. 맞습니다. 이게 답이겠죠. 이 건물은 주심포식 배울림 기둥에 맞배지붕을 맞배지붕을 얹고 창건연대를 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야. 이 서술 이 3번 선택지를 전체를 다 살리고 싶으면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라고 넣으면 되겠네. 그지? 4번에 이 건물 안에는 신라 양식을 계승한 아미타불이 들어가 있는데 딱 있어 유물이 무량수불이라고도 하는데 그 앉아있는 좌상이 건물 중앙불전에 배치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중앙이 아니라 서쪽이에요. 측면벽의 서쪽 측면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신앙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 왜?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를 지키는 내세를 가면 볼 수 있는 부처가 아미타 부처입니다. 서방 정토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 가운데 딱 있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저 측면에 불전에.
그래서 중앙이 아니라 서쪽 측면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이 답이 되겠고, 20번 가와 나가 발표된 사이 시기에 사실 옳은 거 그랬어. 그럼 마산, 서울 각지에서 뭐3.15 부정선거는 다시 하라 뭐 이런 말 나오면 4.19 혁명이죠. 60년. 나는 우리 혁명위원회는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고, 군사혁명위원회라고 지네가 자처했던 것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인 박정희 정권이죠. 그럼 61년 5.16이지, 그지? 그럼 사이야. 한일협정이 체결됐다. 이건 65년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나 이후죠.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한 거니까 이것도 아니야. 아니고, 양원제의회와 내각책임제 정부가 구성되었다. 기렸습니다. 장면 정권이 4.19혁명 직후에 과도정부 때에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 개헌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총선 결과,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장면 정권이 출범하게 된 거죠. 내각을 구성하게 된 거지. 물론 대통령은 윤보선이고 내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총리는 장면이었고, 리얼 학생과 혁신계 정당의 통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장면 정권 때 많이 나왔습니다. 4.19혁명 직후에. 예컨대 남북통일론, 남북협상론, 중립국 통일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통일론이가 분출됐던 게 바로 4.19혁명 직후다. 장면 정권 때. 그래서 디귿 리을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문제 푸는 의미는 공부한 걸 확인하는 작업, 또 모르는 걸 다시 한번 이런 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채우는 작업, 또 문제 푸는 요령은 반드시 시기와 내용을 꼭 염두에 두면서 풀어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점을 목표로. 자, 이래서 4회 모의고사 4회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5회.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는 5회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8회분을 또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으로 갑시다. 쉬었다 갑니다.